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충이 있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든, 사주가 아무리 나쁘든, 어떻든 누구를 막론하고 겪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상충살이 있습니다. 대운에서 상충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대운의 여섯 번째에서 들어오는 상충살, 이걸 육충이라 그럽니다. 대운 육충이라 그럽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누구 아무리 좋아도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사주가 아무리 나빠도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다. 여섯 번째 충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 육충을 겪고 있고 또 수도 없이 많이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담해서 육충이 들어왔을 때그 부분을 가장 많이 좀 제가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해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기가 매력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시련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한 것이고 이 부분을 갖고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주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갑진 기사 신명 갑오 오늘 태어난 아이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섯 번째 이 사주에서 남자라면 이게 순행을 하겠죠.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누구를 막론 여섯 번째 칸이 있다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을해 이렇게 들어오죠. 을해. 만약에 이 대운이 여자 아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돈다면 역행을 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해. 대운에서 나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섯 번째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상충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충살. 충을 겪는다. 충. 그래서 대운과 육충, 여섯 번째 충. 그런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이 그냥 누구나가 맞이하는 이 충은 첫 번째는 뭐냐? 자연적으로 들어온 충이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들어온 충인데 이 충이 너무나 맵고 고통스럽다는 걸 이야기했죠. 맵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사주에서 신약사주인 경우, 신강사주인 경우 피해갈 수가 없다. 참으로 맵고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120년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럽니다. 명리에서는 120. 그래서 12 지지가 있어요. 12 인자가 있는데 얘를 대운 10년씩 곱해보면 120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20년의 대운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 대운 속에서 우리는 이 120년을 우리 스스로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잘 지키지를 못하고 해서 도중에 이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육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육충이요. 이 육충에서 갑자기 팍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 시련과 아픔을 줘서 꺾어 놓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꺾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기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꺾어요. 상해, 수술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해, 다치거나 수술수.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냐? 비워라, 비워라. 돈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시기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부분을 대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잘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10중 7, 8 정도가 보편적으로 참으로 매운 시기를 보낸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의했으면 좋겠냐, 이걸 갖고 제가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이 들어올 때 50대, 60대, 이때 여섯 번째 충 들어올 때, 육충 들어올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재산에 대한 부분, 돈 문제, 건강에 대한 부분,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이 다 해체가 되겠죠.
가족관계들이 이때가 뿔뿔이 흩어진다. 아이들이 다 출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혼이나 요즘 같은 경우 이혼이나 이런 부분도 이 시기에 많이 대두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육춘이 들어올 때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굴뚝처럼 생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들 혹시 육충에 걸려있는 사람들, 여섯 번째 충당하고 있는 사람들, 배우자 문제로 가지고 배우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맵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이 시기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냐, 이 육충이 들어올 때 육충을 통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욕심과 마음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왜? 나이는 먹었지 몸은 약해지지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때 보편적으로 겸손해지는데 그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절반에 해당이 된 이 6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59년 살아오면 60세부터 맞이하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여기서 명리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변화를 취하라는 시기입니다. 육축은 바로 뭘 이야기해 주냐? 육축은 변화를 취하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변화. 어떤 변화를 취하느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합을 하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합. 천간도 갑을병정무기 경식 육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고는 합을 해요. 대운에서 육충이 돌 때 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 난제를 풀어나가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정말 제가 마음을 많이 울려서 변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충은 정면승부 그러면은 결국 돈을 취해서도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만약에 괜찮지만 돈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 가족관계, 주변성 모든 부분에서 많이 이 시기가 힘든데 이것을 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합이라는 걸 이야기죠. 합. 합은 첫 번째 뭐냐? 서로가 의견이 일치돼서 되는 합도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가 의견이 돼서 일치가 돼서 합이 되는 경우 있고 한 명은 오히려 상대가 따라가서 이렇게 그래 내가 너의 뜻을 맞춰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하면서 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충은 육충을 지나면 다음부터 7대운 70세 살아가는 7대운을 맞이하는데 이 육충을 잘 극복을 하게 됐을 때는 120년의 삶 자체들이 괜찮게 펼쳐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바로 이 바로미터가 육충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충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길게 살게 할 수 있는 그 과도기에 어떤 분기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련과 고통을 주어서 다 떨궈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많은 걸. 여기서 대부분이 멍들고 병들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7충에서 일곱 번째 대운에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은 뭐냐? 6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가 적체된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날 거구나. 아니 이 여기서 즉방적으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합을 통해서 푸는 것이 상책이다. 합은 뭐냐? 일치시키는 것이다.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잘 넘겨라. 이 시기를. 서로가 맞지 않으면 한쪽 뜻을 들어줘라. 건강에 대한 부분 이 시기를 가장 주의를 하라. 건강에 대한 부분도 가장 이 시기를. 돈에 관련된 부분이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때 가장 뭔가 돈이 빠져나가기 쉽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약에 돈은 벌어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힘들 수 있는 경우가 이 육충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걸 얘기해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육충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취한 사람이 있으면 재물을 취하거나 문서, 부동산을 크게 번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육충은 축은 충이라는 걸 얘기해요. 뭔가 하나는 아작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가족관계, 자녀 문제 어떤 부분에서라도 어느 한쪽은 아사간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육충 때는 얘를 해결하는 것은 합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죠. 합은 이해와 양보라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대운, 여덟 번째 대운, 아홉 번째 대운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여기가 바로 이 육충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변하는 시기다. 왜 육충에서 변하느냐? 산전과 수중과 공중전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변한다는 걸 얘기죠. 잘 변하는 사람도 있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앞으로 이 여섯 번째 충, 육충이 누구를 막나록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이 육충을 맞이할 운에 있는 사람들,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 어쨌든 경고한 사람 한번 검증해 보시고 앞으로 맞이할 사람들, 이런 분들은 육충이 들어올 때는 결국 뭐냐? 합을 통해서 푸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얘기를 되도록이면 하다.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진짜 내려놓는 것은 1에서 120세까지 산다면 이 시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 마음 내려놓는 시기지 않냐. 이해와 양보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시죠.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모든 생각과 판단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대운에서는 많이 바뀐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어쨌든 여섯 번째 충은 합을 통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꼬인 사람들, 꼬이 문제는 뭐냐?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떤 질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걸 적용시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이다. 합이지. 충과 충으로서 이것을 극복하기는 뭐냐? 이기고도 진다. 결국은 뭐냐? 자신이 충 갖고 충을 극복했다면 뭐냐? 이겼지만 마지막에는 뭐냐?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잃게 된다. 이걸 얘기해 줘. 돈을 잃게 되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운에서 맞이하는, 누구나 맞이하는 육충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40대, 50대, 60대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들, 50대를 많습니다. 이때 맞이하는 육충들 거의 대부분이 50대 육충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저는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라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결국 합이다. 명리에서는 이렇게 충이 들어올 때는 충은 합으로 풀으라 그랬단 말이야. 합으로. 그러니까 합으로 푸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 관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의뢰자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충이 들어오는 것은 합이 정답이다. 합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